지난 시간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려면 장 건강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장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육식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채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육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벌써 해필 왜 고기를 얘기하냐, 왜 해필 고기를 얘기하냐.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에서 28년 동안에 12만 명의 사람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28년 뒤에 심장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보니까 건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이 발표가 됐어요. 또는 미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에서 유방암에 걸린 간호사들이 보니까 건강한 간호사에 비해서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들이 계속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붉은색 고기를 이군 발암물질, 그리고 가공육, 햄, 소시지 같은 경우를 1군 발암물질을 발표가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햄, 소시지,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암에 걸린단 말이냐? 아니에요. 세계보건국에서는 그런 의미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고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면서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 자란 성인인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이에요. 원래 논문에는 0.8g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CTS의 백세인생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0.25g을 보너스로 보태드려서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 몇 그램? 1g. 1g. 그러면은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그램이죠? 60g.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세요? 양? 부피? 60g? 60g이 부피로 달걀 한 개 정도예요. 달걀 한 개 정도면 60g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다. 그럼 몇 그램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돼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과로 먹었던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초과로 먹은 단백질은 절대로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초과로 먹었던 40g은 어떻게 되겠죠? 그날 당일날 힘들게 장에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흡수가 되어서 소변으로 들어가서 요소라는 성분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날은 소변이 거품도 많이 나고 뿌옇게 나오는 날이에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해요. 내일. 모레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되죠? 모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고기만 보기만 보면 만지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와장창 됩니다. 제가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먹지 말자 아니고 고기는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씩 먹자. 고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준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려준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이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고기 먹지 말자 하지 않았어요? 고기 어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일용할 양식을 먹자.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위에서 약 2시간 정도를 머물러면서 죽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류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려요.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자야죠.
다 알고 있는데 매일 야근시켜요.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만 명 중에 45명의 대장암 환자를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가장 많기로 1등, 2등을 현재 다루고 있다고. 또 가장 또 이제 웃기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그것도 뭐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숯불 고기를 굽게 되면은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꽃이 확 올라오죠. 뭔가 연기가 올라오죠.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죠? PAH. 그냥 발암물질 종합 세트. 발암물질 종합 세트로 밑에 발암물질로 그냥 밑에 훈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또 굽다 보면 검게 타죠.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바로 그 고기에 검게 탄 부분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 위암과 장암,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 물질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탄 고기 먹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상인 몸,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입과 코로 들어오는 공기, 물, 음식 중에서 발암 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면역력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항상 면역력은 암세포보다 힘이 세서 매일매일 잡아먹습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내려갔을 때 그날 암세포를 청소를 하지 못했다가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정 개수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CT, X-ray, MRI에 잡히면 그때 이제 환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채식으로 넘어옵니다. 그죠? 채식이 좋다 해가 요즘 근래 채식이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채식을 잘못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 채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양성분 중에서는 비타민 B12, 비타민 B12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부족한데 이 비타민 12가 부족하게 되면 위에서 철분 흡수가 안 돼가지고 빈혈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비타민 B12는 주로 어디서 공급할 수 있냐면 발효식품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먹는 것까지는 우리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들은 비건이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이요? 채소류에서 가장 많은 성분들을 보면요. 비타민 저 미네랄 중에 K가 많습니다. 칼륨. K가 많아요. K는 우리 몸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반드시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을 머금고 있고 물을 내뿜는 두 개의 기능이 있어야지만 이게 수력 발전을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채소의 거의 대부분 다가 K가 많기 때문에 NA가 부족해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피부에 점도 많이 생기고요. 전기 발전량이 작기 때문에 힘도 없어지고 모든 영양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도 많이 먹어야 된다? 나트륨, 소금류도 적당하게 같이 먹어야 되지 무염식에 채소식을 하게 되면요 뒤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 문제 때문에 이걸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피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게 나온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채식으로서 푸른잎 채소를 많이 먹고 채식을 많이 하면서 나트륨, 무염식, 저염식을 가면서 생긴 밸런스 깨지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더 건강을 나쁘게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금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대로 적당량을 먹어줘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보통 소금량을 하루에 5g. 5g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티스푼을 한 숟가락 정도는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 너무 무염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채소라는 부분도 말이죠. 푸른잎 채소는 상품성 있게 키우려면요. 질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주면 돼요. 그럼 잎이 커지고 진녹색이 됩니다. 그런데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채소 속에 질산염이 많아지고요. 질산염이 매우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고기 먹어서 생긴 아미노산하고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또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질소 비율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키운 상업용으로 보기 좋은 그런 채소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키운 채소. 자연적으로 키운 채소의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모양새가 보기가 싫어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양학적으로 더 뛰어난 겁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더라도 올바른 채식,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그리고 비료를 많이 준 상품성이 있는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자, 오늘 제가 장 건강의 결론은 뭐냐면요. 육식이든 채식이든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건강에 나쁘고 특히 장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육식, 올바른 채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감기부터 암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참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해주시는지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또 몇 가지 생겼어요, 박사님. 네. 만약에 이제 60kg의 체중이면 60g의 단백질이 적당량이다. 그리고 그 60g의 단백질은 달걀 하나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 하루에 고기를 달걀 하나 정도만큼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글쎄, 되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서 에게 보통 거기 가서 1인분 스테이크를 먹으면 200g, 뭐 150g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절반을 끊어서 먹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뭐냐면 사람 몸 체중 1kg당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1g이라고 그랬어요. 네. 고기 전체다가 단백질 아니겠죠? 아. 그죠? 고기의 약 30%가 단백질이에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고기 양으로 따진다면 200g 정도. 그냥 고기 양으로 따진다면 200g 정도의 단백질을 고기를 드시면은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말이죠. 이 단백질은 꼭 동물성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오. 여러분 브로콜리 있죠? 네. 브로콜리의 11%가 단백질이에요. 계란도 12%밖에 단백질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동물성 플러스 식물성을 다 합쳐서 단백질의 양이 60g이니까 고기만 또 200g 먹으면 뭐에 또 초과되겠죠. 그러네요. 그죠? 하루에 먹는 단백질, 멸치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다 합친 건데 식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꼭 동물성 단백질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다음 주에는 박사님 어떤 강연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먹거리, 네. 생활 습관, 환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